네, 오늘은 하나금융투자의 중국 팀장이신 김경환 팀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뭐 중국을 둘러싼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11월 달 그 증시의 그 상승폭을 보면 미국과 한국은 이제 일본 증시도 그렇고요.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증시는 좀 상대적으로 좀 재미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좀 이야기를.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중국의 이제 신천 시장이나 중소형 지수는 뭐 횡보였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전에 이제 많이 못 올랐던 상해 종합 지수는 뭐 월간으로 한 5%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사실은 상해 종합 지수 관심은 높지 않거든요. 오히려 미국 상장 중국 기업들이나 중국 내 소비 성장주들은 8월 이후부터 사실은 좀 박스권에 갇히면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나 한국 대비, 특히 한국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좀 관심이 좀 소외됐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중국은 가장 정상적인 지금 경기 회복 경로를 밟고 가고 있고, 이제 유동성 효과가 축소되면서 이제 뿌렸던 돈들을 약간 이제 걷어들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기존에 많이 달렸던 이제 주식들이 멈추고 주도주가 좀 바뀌는, 그러니까 주도주가 바뀌다 보니까 가치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경기 민감주나 금융주들 소외됐던 것들이 올라오면서 그런 것들이 많은 상해 종합 지수가 센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덜 자극적인 상태에서 상대적으로는 나쁘지 않았으나 이제 조금 덜 오른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 언택트 주가 네. 올랐던 것처럼 이제까지 그 중국도 언택트, 뭐 5G 이런 쪽의 어떤 기술주들이 성장을 이끌어왔던 거죠? 상승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제약바이오라든지. 아, 제약바이오. 또 중국 내 소비주인데 너무 이제 비싸진 뭐 백주라든지 음식료, 또 온라인 관련된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많이 올랐고, 이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언택과 중국의 소비주들 이런 것들이 좋았고요. 5G나 이런 테크 기술주들은 사실은 이제 미국 관련 제재 이슈도 있었고 상대적으로 올해 투자가 좀 더딘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기대했던 것만큼은 테크 주식들은 중국 내에서 현재는 좀 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 네. 근데 그 커창판이라고 해서 네. 그 뭐 중국판, 예, 뭐 나스닥, 차스닥이라고 네. 하는 네. 이제 그게 만들어졌을 때 사실 그 올 초 수익률이 장난이 아니었잖아요. 중반까지 맞습니다. 세계 맞습니다. 최고였던 걸로 뉴스 네. 그 본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거기가 주로 그 5G나 이런 기술주들이 모여 있는 곳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5G도 있고 지금 아시는 SMIC 이제 홍콩이랑 과창판에 동시 상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대장주인 SMIC가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 제재라든지 이슈에 좀 묶였고 상대적으로 기관들이 좀 많이 들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로서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가격에 대한 부담을 좀 해소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좀 소외된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사실 그 뭐죠? 그 중국 그 국영 기업들의 그 기업 부채 문제가 이전서부터 계속 몇 년 동안 그 이슈화 돼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냥 중국 정부가 뭐 막아주겠지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디폴트 선언을 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네. 얘기가 있던데요. 네, 지적하신 대로 국영 기업들 문제는 뭐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닌데 11월 들어서 저희가 통계 베이스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디폴트 선언이 난 회사채 규모가 작년에 거의 한 20%대, 그러니까 연간으로 발생한 디폴트액 대비해서도 한 달에 발생한 게 한 23% 정도 됐었고, 이번에 이제 시장에 좀 충격을 준 거는 기존에 이제 민영기업들의 채권이 많이 이제 디폴트가 났는데, 저희가 이제 뻑이 난다고 그러는데, 올해 11월 들어서는 거의 80% 가까이가 국영기업이고, 특히 국영기업 중에 저희가 SOE로 얘기하는 지방 국유기업들이 이제 칭화윤이라든지 무슨 뭐 석탄기업이라든지 이제 디폴트가 선언이 되고 중국 정부가 사전에 개입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 좀 시장에 좀 충격을 줬습니다. 특히 걔네들은 등급상으로는 AAA 뭐 이런 이제 굉장히 우량 등급으로 돼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몇 년째 보면 중국의 등급은 변별력은 없습니다. 죄다 AA 뭐 이상급 굉장히 좋은 등급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라기보다는 중국 정부가 의도가 있냐 없냐 혹은 뭐 용인하느냐 이런 차이인데 최근에 이제 용인을 하면서 시장 금리가 오르고 상당히 좀 시장의 어떤 그런 유통과 발행 시장이 동시에 지금 냉각된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얼마 전에 저희 그 중국 관련 이제 방송 한번 진행할 때 보니까 그 중국의 그 부동산 기업들, 그것도 이제 다 국영 기업들이잖아요. 대형 네. 기업들. 네, 네. 이쪽이 지금 부도 위기에 몰려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뭐 헝다그룹 이슈도 있었고 사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를 뭐 괜찮다라고 일부러 말씀드리려는 게 보다는 산업 집중도가 굉장히 낮은 산업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양극화가 심하고 유명한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부채 조달 금리가 굉장히 높거나
천차만별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좀 개별 이슈로 저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는 지표상으로 부동산은 가격이 아직도 오르고 있고 주택 거래나 이런 것들이 아직 이상징후는 없고요. 그리고 앞서서 제가 말씀 못 드렸지만 이 지방 국유기업들이 지금 최근에 터지는 것들은 상대적으로는 저는 그 경기 후행적인 성격이 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기억해보면 2015년 하반기, 그러니까 네. 중국 경기가 2012년 꼭지를 찍고 16년 초까지 이제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보통 이제 후행적으로 기업들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2015년 하반기에도 부실 대출 늘고 디폴트 늘어나면서 또 이제 부채 위기가 얘기가 나왔었는데 16년 경기가 올라가면서 다시 그게 좀 수면 밑으로 내려갔던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전반적인 흐름은 이제 그 후행적인 성격을 좀 갖고 있고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약간 이제 좀 터트려서 구조조정을 좀 가속화시키고 신호를 좀 주려고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채권시장을 지금 개방한 지가 3년 정도 됐고 이제 굉장히 개방이 필요한 입장에서는 신용등급제도가 굉장히 좀 아수라판이거든요. 굉장히 좀 난장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는 모습도 좀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일단은 저희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 일반적인 그 디폴트 선언, 그러니까 이게 그 채권, 그러니까 채무자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디폴트라는 거는. 그,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꼭 망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재정 건전화를 위한 하나의 단계일 수도 있다. 네. 이런 식으로 보는 분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터트려야 이제 저희가 정리가 가능한 거고 사실 그 전까지는 디폴트가 나더라도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가 좀 알려진 경우가 별로 없었고요. 법원에서도 천차만별의 이제 그런 판결을 내리다 보니까 정리 작업이 좀 원활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앞으로 봐야겠지만 올해 터진 것들에 대한 생각은 중국 정부 이미 의도적으로 뭐 먹튀 행각이라든지 고의적인 디폴트라든지 어떤 피해자들 양산에 대한 걸 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 처리 과정은 과거 대비 일반적인 이제 한국이나 이런 케이스를 좀 밟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이 과정이 당연히 있어야 전통 제조업이나 이런 구조조정이 좀 가능한 거기 때문에 뭐 그 일련의 과정이라고 저희는 일단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사실 그 여러 가지 이제 중국 정부가 보증하는 PF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동안.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보면 1대1로 사업 보면은 네. 그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동남아 국가들 이런 여러 나라들에 진출을 하면서 사실은 그 개발 자금이 그 국영 기업들이 진출하고 그 자금을 대출해주는 뭐 집 보증이나 이런 네. 형식으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어떤가요? 이게 이제 중앙 소속 국유 기업들이 그런 프로젝트에 소속될 경우에는 일부 이제 정부 관련 자금이 나오거나 관련된 채권이나 대출 지원이 실제로 있었고 최근에 이제 다른 이제 지방 국유 기업들이 같이 참여할 경우에는 사실은 자금 조달이 용인 이렇게 좀 수월하진 않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무조건 이제 맹신해서 쫓아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단 경각심을 좀 주고 있는 상태고 최근에 이 공사체라든지 지방 정부 산하에 있는 국영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는 금리도 굉장히 높고 조달이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그 수위 기업들만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볼 수 있고 이제 후발주자들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태다. 그래서 좀 양극화가 이것도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로 지금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 왜 질문을 드렸냐면은 그 이제 1대1로 사업을 위해서 그런 곳들에다가 보증이나 대출 뭐 지원을 해주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는데 지금 신흥국들의 부채 그 상환 네. 능력이 지금 엄청나게 떨어져 있잖아요. 네. 디폴트 선언하고 맞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곳들은 네. 뭐 아예 손 들고 네. 그래서 이번에 뭐 거의 떼이게 된 돈이 뭐 1,300억 달러가 넘는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게 다 그 기업들의 어떤 부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예, 그것이 그렇잖아도 중국의 기업 부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몇 년 동안 지속돼 왔는데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것까지 합쳐지게 되면은 아주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은 뭐 신흥국 대비해서 중국 상황이 뭐 더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지적하신 대로 관련 부채들이 이제 어디에 귀속되느냐의 차이겠지만 지방 국유 기업이든 지방 정부 관련된 은행이든 뭐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쌓일 위험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 관련 투자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금 뭐 중국 내에 있는 건설사들이나 민영 기업들은 사실은 과거에도 이미 신흥국의 떼일 우려들이나 수익성 문제로 인해서 좀 참여를 꺼려왔던 경향이 있어서 약간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정부 관련된 그 부채들이 좀 더 쌓이는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민간 기업 부채 쪽으로 더 훨씬 더 많이 잡히는 리스크는 좀 더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국에 투자를 할 때 이제까지는 사실 덩치가 큰 기업들, 국영 기업들은 안전할 거야라는 생각을 네. 해왔지만 어쨌든 그렇죠. 지금 돌아가는 환경을 보니 좀 불안하단 말이죠. 네.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저희가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중국도 이제 막 주식시장이 블루칩 투자에 약간은 이제 뭐 최근에 전성기를 좀 구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전에 같은 경우는 옥석을 가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 주식시장에 당연히 있었고 채권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방은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등급, 뭐 우량 등급이나 투기 등급에 대한 어떤 변별력 문제라든지 또 외사들이 저희가 알고 있는 무디스라든지 피치 이런 쪽에서 위안화 채권에 대한 평가를 거의 안 했었거든요. 그럼 당연히 뭔가 메뉴판을 열어주려면 평가 등급이 나와야 되고 그 특히나 보수적인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 글로벌 자금들이 들어가려면 지금까지는 이제 국가 등급 거의 소버린이라고 얘기하는 국채 수준의 투자만 했다면 지금은 메뉴판을 열고 최대한 많이 지금 팔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고 그러려면 본인들이 이제 자성해서 이걸 등급을 좀 이제 우량화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투자의 왕도는 중국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이제 지금 열고 있는 메뉴판 중에서 이제 조금 그나마 더 검증된 이제 우량주 투자.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건 당연한 거고요. 채권 같은 경우도 저는 분명히 메리트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이나 위안화 환율이나 금리 쪽에 메리트는 있는데 이제 골치 아프니까 안 했던 것들, 저도 폭탄이 어딘지 모르고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메뉴판이 더 열버지고 등급이 이제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차별화가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조금 이제 좀 검증된 국채나 지금 지방 국유기업 산하에서 좀 재정이 좋은 그 성에서 찍은 채권이라든지 그런 양극화가 커질 때 좀 윗단에서 잡는 투자 방식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계속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지방채 말씀하셨는데 지방 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들의 수익률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국채보다 훨씬 높은 네, 경우가 맞습니다. 많으니까. 네, 네. 근데 또 반면에 또 그 지방 정부들의 그 재정 건전성이 되게 안 좋은 네. 그래서 거의 뭐 신용 등급이 네. 바닥인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한편에서는 그거 신경 쓸 필요 없다. 왜냐면 지방 정부는 다 중앙 정부가 다 보증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라는 의견이 있던데 맞는 건가요? 저는 그 의견은 좀 반대고요. 현재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주식을 전략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중국에서 가장 많이 보는 지표는 금리고 금리도 한 거의 10가지 지표를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신용 스프레드 같은 것들도 시장이 어떻게든 그 굉장히 저는 현명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의 흐름을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모든 지방성들이 정부가 보증해 줄 수 있고 갚아줄 수 있다면 천차만별일 리는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흐름을 보면은 최근에 디폴트 난 그 권종이 신용채라고 해서 비정부 신용 관련된, 그러니까 비정부성 발행 채권을 이제 공모 채권을 총평하는 이제 그 표현인데, 신용채 시장도 양극화가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재정이 좋은 쪽 기업들과 지방성에 있는 기업들과 아닌 애들의 금리차가 엄청나게 이미 벌어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미 시장에서 인지하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도 차별화를 이미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금리를 좀 따라가는 전략이 필요하고, 신용 스프레드를 보면 업종하고, 그 지방 간의 차이가 극명하게 이미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차이에 맞춰서 좀 투자를 해야 되고 이제 무조건 갚아준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조금 버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얼마 한두 달 전만 해도 막 뭐죠 그거 저 우리 그 뭐지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네. 틱톡 네. 이런 틱톡 뭐 이슈도 네. 있었고 뭐 네. 기업들 뭐 조사한다 네. 내보낸다 네. 나스닥에서 퇴출시키겠다 맞습니다. 많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좀 조용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어제도 저희가 야근을 하면서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월 임기 전까지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막 겹치는 것도 많고 제재가 이제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얘기하신 거는 미국 상장 중국 ADR 기업에 대해서 이제 회계 감리를 안 받는 기업들이 이제 생기면 이제 아마 오늘인가 내일 이제 미 하원에서 표결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결국에 중국을 이제 그 목표로 해서 이제 해외 기업들이 상장될 때 3년 연속으로 그 회계 감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 정지나 퇴출을 시키겠다는 법안을 이번에 통과를 시키게 되는 거고요. 그게 유예 기간을 거쳐서 이제 내년에 시행이 되게 되면 대략 240개 정도 되는 미 상장 중국 이 ADR 기업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표결이 되면 결국에는 3년 연속으로 이제 받는 걸 피하려면 결국 이제 3년이란 시간은 좀 지어집니다. 그렇지만 네. 3년 안에 이제 미국이 하라는 대로 감리를 받거나 혹은 두 번째는
아예 홍콩이나 이런 쪽으로 다시 이제 도망을 오거나, 말하자면 뭐 도망이라기보다는 2차 상장을 하거나, 세 번째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 원래도 합의하던 내용 중에 하나니까 이 관련된 이제 협상을 기다리거나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고요. 아무래도 주가들이 지금 뭐 알리바바, JD, 최근에 뜨고 있는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 굉장히 지금 ADR 기업들이 밸류에이션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은 계속적으로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대신 이제 투자자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아, 이게 좀 시간은 아직 걸리겠다. 왜냐하면 3년 연속으로 3년이니까. 안 받는 기업이니까 최소 1, 2년 이상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차별화가 될 가능성은 좀 높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 감리라는 게 네. 그게 이제 미국 기업들은 적용이 안 되고 오직 중국 기업들에게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어떤 제도라고 보시나요? 그거라기보다는 그냥 당연히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은 다 같이 이제 상장 기업들 미국이나 받아야, 예, 감리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미국 쪽도 약간의 책임은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민영 기업들이 중국에서 이제 상장을 하러 올 때 사실은 상장에 대한 이제 그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CSRC라고 하는 중국 증감회랑 미국 쪽하고 이제 협의에 따라서 이제 미국의 약, 그러니까 중국의 약간 편의를 들어준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CSRC가 확인한 후에 넘기겠다라는 형태였기 때문에 이제 속도가 더 중요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정부가 미국도 바뀌고 문제가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처음 약속과 다르다고 얘기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다시 협의를 하자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먼저 행동이 앞서는 거고, 그게 또 당연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근데 사실 뭐 예전에 이제 조명석 교수님도 나오고 제가 얘기하신 걸 좀 들었었는데, 결국에는 미국 투자자들도 피해를 보게 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완충기가 필요한 상태고, 협의는 저는 다시 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에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시간은 좀 더 있는 상태니까 너무 이제 저희가 초반에 그런 뉴스에 너무 휘둘리실 필요는 없고 조금 더 천천히 한 번씩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시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 미국 정부가 원하는 아주 철저한 회계 감사를 받으라. 네. 그렇습니다. 3년 계속. 네. 이 얘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에 자신이 없는 기업들은 나가는 거고. 근데 그렇죠. 자신이 없다는 건 약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루이싱 커피 사례도 있었고. 그렇죠. 저희가 그거는 절대로 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알리바바급 기업들은, 그러니까 상위 뭐 240개 중에 30개 정도 안에 있는 기업들은 사실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정부가 이제 중국 정부가 그거에 대해서 좀 태클을 걸었었고, 정보 공개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라서, 사실은 다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뒤늦게 상장한 기업들이나 업태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 만약에 어떤 이런 이슈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상위 그 대형 종목들 뭐 20, 30개 정도 그런 종목들의 어떤 가격 변동폭이 좀 벌어졌으니까 좀 떨어졌을 때는 그게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제 매수 추천을 앞으로 뭐 내년을 바라봤을 때는 추천을 이제 드리는데, 이제 내부적으로도 지금 뭐 최근에 플랫폼 규제라든지 이슈가 좀 있어서 이제 상위 기업 중에서 어떤 계열, 뭐 텐센트 계열이다, 혹은 뭐 스트리밍 쪽이다, 게임이다, 이제 그런 차이는 좀 있는데, 저는 매수 기회로 작용하는 종목들이 꽤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 적어도 이런 이슈, 회계 네. 이슈에서 벗어나 있을 것처럼 보이는 대형 네. 기업들은 네. 네. 무조건 퇴출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지금 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제재 말씀하셨는데, 이게 미국 기업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그 법안이 발의가 되면은 중국 기업들도 같이 제약을 받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이제 회계 감리 관련된 아니 플랫폼 플랫폼 규제야? 예, 플랫폼 규제. 당연히 예. 그 상장처와 상관없고요. 그건 홍콩이든 ADR이든 뭐 중국 내부 상장이든 간에 반독점법이 시행이 되거나, 혹은 최근에 이제 엔트그룹이 상장이 이제 보류된 네. 이유 중에 온라인 대출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이거는 자체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중국 내에서 돈을 버는 기업들은 벗어날 수는 없는 문제고요. 이제 그건 또 약간 별도의 이제 저희가 좀 해석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중국 시장, 그다음에 미국에 상장돼 있는 ADR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ADR이라는 용어를 또 잘 모르시는 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미국에 가서 저희가 이제 증서를 발행한 기업들을 의미하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중국 기업이 이제 상장이 중국 내에서 좀 속도가 좀 더디니까 바로 이제 상장하고 싶어서 이제 홍콩이나 혹은 이제 미국으로 가서 상장한 기업들을 저희가 이제 DR 발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A가 붙으면 미국 상장 중국 기업, 대표적으로는 알리바바, 바이두, 최근에 중국의 뭐 리오토 같은 전기차 업체들을 의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